CPU가 아까 인텔 11700이었잖아요. 인텔 11700에 구입처에 가셔가지고 온도가 높다 해서 점검도 받으셨고, 거기서 써멀도 다시 바르고 막 다 했잖아요. 네. 그죠? 해서 안 돼가지고, 그러면 옆에 문짝을 떼서 써라. 라고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건, 써멀 색깔이 두 개예요. 네? 똥색하고 회색하고. 기존 써멀을 안 닦고 대충 닦았겠죠 하고 써멀 다시 바른 거예요. 보통은 깨끗하게 기존 써멀을 다 닦고 바르죠. 이게 섞지는 않아요, 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분은 왜 몰랐지? 이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온도가 높은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글자 보이죠, 빨간색으로. 태그를 안 뗐구나. 아니, 이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막 있는데, 업자분이 이거를 안 떼면 어떻게 해요? 안 떼고 여기다 그냥 바르면 어떻게 해? 이걸 떼야 되는데. 중간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껴놓으니 열 전도가 안 되죠. 응? 이해 가시죠? 새 거를 그냥 그대로 꼈네요. 확인도 안 하고. 처음에 안 떼고 써멀 바르고 붙였다가,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갈 순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객분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갔으면 써멀도 다시 발라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발라줄 때 확인했어야죠. 그때도 안 떼면 어떻게? 그렇죠. 이래서 더 문제가 있었던 거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저희들도 뭐 기사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시 가서 다시 발랐을 때는 왜 확인을 못 하셨지? 기존 써멀을 닦아내고 다시 재장착을 하니까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걸. 어설프게 배우신 게 아닐까. 일단 기존 거 달아보고요. 온도 잡히면 저걸로 나갈게요. 용량이 좀 근데 딸리는 것 같지? 더 위에 거 듀얼급으로 해도 좋긴 한데, 일단 그럼 요걸로 먼저 하고요. 일단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시간이나 돈이나 이게 그래픽카드 바꾸라고 했을 때가 제일. 아, 맞다, 맞다. 그래픽카드 바꾸라서 그래픽카드 바꾸셨다면서요. 야, 그 아니. 단종된 걸 겨우 구해가지고 비싼 값에 주고 샀는데. 아, 3060 Ti요? 본인이 구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야, 그러면 어디 갔어, 이거? 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픽카드 바꾼 거예요? 네. 요거 하나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이거. 야,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픽카드 바꿨어. 대박이야. 제 스스로가 답답해요? 잘 모르면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구멍을 갈아버려서. 그러게요. 아, 근데 써머를 재도포를 했을 때왜 확인을 못했지? 그냥 뭐 그래픽카드까지 바꿔가지고. 기존 그래픽카드는 중고로 파셨어요? 아니,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또 혹시나 쓸수 있으면 쓰려고. 저는 그래픽카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버리진 않고. 그것도 팔수 있다고 그러는데, 쓰겠다고 하고. 아무리 봐도 CPU 같은 게 자꾸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도. 이게 CPU가 이제 벌크라 이거죠? 네. 그냥 봐서는 몰라요. 아, 저는 분명 전품으로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그때도 일반 다나 바꿀 거보다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자, 바꿔주세요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아, 집단 상가에서도 다나보다 많이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원래 그러신 건지. 그냥 아는 사람이 좀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오미 뭐 복구 프로그램 같은 건 깔아줬네요. 네. 아, 그분이 회사도 거래하신다 그랬죠? 예. 네. 야, 저큰 회사가 아니어서 한 세대 네대 있습니다, 네 대. 아, 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찾아서. 아, 고객분이 연결하신 거예요? 예, 네, 그 제가 가서 처음부터 이걸 처음에 맡겼을 처음에 맡겼을 때 자리 주셨었을 때 그때는 뭐 프로그램적인 문제가 있어 다 깔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정작 본인 컴퓨터가 그냥. 이런 걸못 맞추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온도 때문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그거 테이프를 확인을 못해 하는 건 오늘 그분의 실력 끝을 봤어요. 정말. 기존에는 이런 게이밍 컴퓨터를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맡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못뛸 수는 있어요.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가지고 온도가 높아서 100도 찍어서 갔으면, 써멀도 재도포를 했는데 그걸 떼는 걸 몰랐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 실수죠. 그것 때문에 그래픽카드 바꾸라서 그래픽카드까지 바꿨는데. 너무한 거잖아요, 사실 그건.
온도가 K 모델이 아니라서요. 아까 그 보호 필름 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저기요, 아까 바로 100도였잖아요. 진짜. 네. 지금 62도. 이 정도면 정상이에요. 그러면 플러를 안 갈아도 돼요. 최대 부하 좋은데 63도거든요. 현재 지금 59도고. 지금 현재 이 쿨러로도 새 거네요, 새 거. 예, 커버가 된다. 지금 현재 65도 선이니까 뚜껑 닫고 고객분이 두세 시간 게임하고 그러면 그래봤자 70도, 75도예요. 예. 원인은 아까 보호 필름. 예. 거기다 플러스 RTX 3060 Ti는 따라온 거고. 그래픽카드하고 CPU 온도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지? 그래픽카드가 부하가 돼서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을 전달. 한다 이건데, 그게 그 정도로 그러진 않아요. 이게 실적으로 당연히 얘가 뜨거우면 방열판이 막 뜨끈뜨끈합니다. 그럼 주변에 열이 사실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열 때문에 CPU 온도가 문제가 될 만큼 막 100도씩 찍고 이러지는 않아요. 오늘 일과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실수를 해요, 사람이니까. 저도 실수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재방문을 해서 다시 떼고 다시 썸을 재도포하고 이러는데도 몰랐다. 투명도 아니고 아까 흰색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는 걸 확인을 못했다라는 건 진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뭐 했거나 아니면은 쿨러를 안 보고 CPU만 도포를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예, 그냥 떼고 그냥 에이 하고 요거만 바로 붙여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대로 막 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서머 색깔이 두 종류였기 때문에 보통은 두 종류의 서머리 잘안 나와요. 대부분 깨끗하게 닦고 붙이거든요. 닦고 서머를 바르니까 보통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대충 닦고 그냥 다시 바르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실행 바로 해봐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실행해 보시던가. 그리고 옆에 뚜껑 닫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면 해보세요. 아, 바로 그냥 게임 화면에 들어가면 네. 바로 찍더라고요, 100도를. 안 올라가는데요. 안 올라가죠. 그래요, 안 올라가죠. 이게 막 뛰어다니면 네. 이렇게 막 100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네. 좀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100도가 되더라는데. 지금은 괜찮죠? 최고 온도가 100도 찍힌 게 나왔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뜨거운데요? 너무 부드럽고 잘 들어가요. 네. 온도도 네, 온도 봐요. 44도잖아요. 이건 최대 온도고, 현재 44도. 오늘 가셔서 그냥 잘 게임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